12강 프랙티스 1번 하겠습니다. Strive, 노력해라 이거죠. 너의 발표를 as is가 뭐죠? 가능한 뭐하게 만들려고 가능한 personal 사적인 발표가 발표로 만들려고 노력해라죠. 그쵸? 그래서 너의 발표 나가서 발표할 때 너만의 발표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라. 가능한 개인적. 그러니까 너만의 어떤 개성이 들어간 뭐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간에서 말하는 것을 피해라. 어버이다면 아닌지 써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trive to와 이제 그 병렬 같아요.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피해라. 뭐 이렇게 뭐 피하려고 노력해라 해도 뭐 그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노력해라 그리고 피해라 말하는 것을 그 larger 필요 이상으로 뭐한 거? 더 넓은 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피해라. 작은 방들이 더 innate 뭐한? 친밀한 그쵸? 친밀한 어떤 atmosphere가 뭐죠? 그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위치가 이제 앞문장 봤죠? 앞문장 혹은 앞단어 봐도 돼요. 앞단어 친밀한 그 분위기는 하이튼 뭐 한다? 하이튼 드높인다. 에너지와 감정을 그래서 그 청중으로 하여금 에너지와 감정을 업 시켜준다 이거죠. 친밀한 분위기가 자 그래서 작은 장소에 말하는 것은 또한 얼쏘에다 비춰 얼쏘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그첫 번째는 이제 그뭐 나온 거 친밀한 분위기 첫 번째 장점 얼쏘 두 번째 얼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 쓰고 네가 뭐할수 있도록 아이 컨택을 가능하게 허용한다 이거죠. 네가 아이 컨택할 수 있도록 뭐와 너의 청중과 쉼표에다 비춰 그 쉼표는 무슨 격? 예 아이 컨택에 대한 종격이죠. 자, 아이 컨택이란 중요한 어떤 개인적인 접촉이다. 만약에 25명의 사람들이 are expected, 수포자 전형부터 해가지고, to 부정사 앞에 수동 쓰죠? 그래서 예상된다면 뭐 하기로? 참석하기로. 자, attend 좀 중요한 게 attend to는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to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냥 attend 발표로 나와야 돼요. 이게 참석이에요, 이게 참석. 예? attend만 나온 거, to 안 쓰고. to 쓰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너의 발표에 그 25명이 참석하기로 예상된다면, 되는 해진 다음 받는, 찾아라 장소를 최대, capacity에다 비춰 아까 capable of는 할수 있다잖아요? 근데 capacity는 할수 있다의 뜻보다는, 뭐, 능력은 능력인데 써요. 수용 능력, 뭐, 이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명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가진 공간을 선택 찾아라 이거죠.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대신에. 자, 혼잡한 방, 빽빽한 방은 좀 더, 인상적으로 보일 거다. 텅빈 커다란 홀에다 비춰고 홀은 커다란 방을 가리켜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좀더 inclined, 써요. inclined에다 비춰고 be inclined가 이제 그, 써요. 끌려진다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그러면 뭐뭐 하기 쉽다 이 뜻이 돼요. 예? 그래서 뭔가 끌리면 끌릴수록 그걸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하기 쉽다. full house. 아, 꽉 찼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쉽다. 그 사람의 강연은 정말 꽉 찼었어. 이런 식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강당이라기보다는 빈좌석이 텅텅 빈 강당이라기보다는 가득 찬 집, 하우스에다 비춰 하우스가 뭐 일종의 뭔가 개인의 어떤 집 같은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꽉찬 느낌. 네, 예, 어떤 이런 느낌을 기억할 거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 네, 2번 프랙티스 2번 도즈가 뜻이 뭐죠? 도즈가 그쵸. 아동 스포츠 분야에 있는, 그리고 뭐 태권도 관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태권도 애들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태권도 관장님들은 뭔가 그들의 노력을, 자신의 어떤 노력을, 학생들의 노력을 안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대열에다 비춰고 대열은 아이들 받아야 될것 같네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색깔로 좀 구별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거는 이제 사범님들, 파란 거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노력하긴 노력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줄수 있는 것. 그래서 막연하잖아요. 겉겉겉겉겉 붙이면 막연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동격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안내하는 뭐다.
철학, 뭔가 그 정신적, 정신이죠. 소피스틱이 말하자면.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정신,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아이들의 노력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철학. Otherwise, otherwise는 철학이 없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철학이 없다면 그들은 오래 예전에 항해사들과 같다 이거죠. 예전에 뱃사공들과 같다 이거죠. 뭐가 없으면 철학이 없으면 자 그들은 뱃사람 예전에 과거에 어떤 뱃사람과 같다 이거죠. That 그 뱃사람들은 가끔씩 항해했다. 항해한 거는 뭐 틀린 게 아닌데 about aimless without confidence their destination course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죠. 여러분 뱃사람인데 뭐 없이 aimless 목적 없이 about 에다 붙였고 주변을 이런 뜻이에요. 주변을 항해했던 그리고 또 뭐 없이 그들의 경로에 대해 대한 뭐가 없이 그쵸 자신감 없이 선생님도 여러분 수업을 하는데 자신감 없이 수업하면 어때요? 듣기 싫겠죠? 예? 그래요 뭐 틀려도 좋다 이거죠. 자 그들이 육지로부터 뭐 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육지가 없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없고 약해 있는 모습의 뱃사람과 같다. 뭐가 없으면 철학이 없으면 이거죠. 지도 철학 안내하는 철학 하지 말고요. 이게 말이 좀 바뀌어서 죄송한데 지도해주는 철학이죠. 자 at times가 뜻이 뭐랬지? 때때로예요 때때로. 때때로 개인들 아동 스포츠에 참가하고 연루되고 관계된 그쵸 인발브드 관계된 개인들은 즉 사범님들은 반드시 check the course 그들의 교육 과정을 뭐 해봐야 된다 확인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야 돼.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컴패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컴패스가 있어야 돼. 이거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자, 뭐함으로써 확인하여? referring to가 뭐죠? 근데 왜 to가 붙어요? 뭐라고 못 들었어요? 왜 to가 붙어요? 아, referring to요? 아, 예, 그 자체가 자동사라서 얘는 to 같이 외우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꼭 to 좀 조심해서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침반이 의미하는 게 뭐다 써요? 나침반이 의미하는 게 뭐다? 다른 말로 써요. 지도 철학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지도 철학. 나침반이 비유하는 게 지도 철학이죠. 왜 근데 나침반으로 비유해서 아까 뱃사공과 같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선원들은 뭐 갖고 다녔어? 나침반 갖고 다녔으니까 똑같이 비유한 거죠. 그들만의 마음속에 나침반이니까 지도 철학이 되는 거죠. 철학이 되는 거죠. So as to가 뜻이 뭐야? 뭐뭐 하기? 위에서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if에다 붙였고 뭐뭐 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그들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써요 이거 다른 말로 써요 올바른 course로 하셔도 돼요 course 교과과정 교육과정 이해가요? 예 course direction을 course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in order to this.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나침반이 있어야죠. 그쵸. 지도 철학이 있어야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지도 철학이. 근데 지도 철학이 composed of 뭐로 구성된 지도 철학이에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을 하기 위해 그들은, 사범님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석의 극 뭐예요 이게 나침반이죠? 예 다른 말로 뭐예요 지도철학이죠? 예? 근데 여기 사범님들이기 때문에 나침반이로 나왔지만 결국은 이러한 재료들이 있어야죠. 이러한 재료들이 뭐예요? 지도철학의 필수 재료 뭐다? 뭐로 구성되냐? 뭐로 구성됐어요? 목표와 명확하게 defined 뭐된 정의된 그쵸? 애매하게 정하면 안 돼요. 발차기 10번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성된 가치 있는 또 가치가 있어야죠. 가치 있는 어떤 목적들 에? 목표와 목적은 좀 달라요. 목표는 큰 개념이고 목적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성 성분들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큰 목표와 어떤 작은 목적들로 구성된 나침반과 같은
자석의 북극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지도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들만의 목적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지도철학을 그들이 in mind, 정신 속에 놓고 있으면, as 그들이 뭐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그 학생들 아이들의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낼 때 지도철학이 있으면 그들은 눈먼 채로 뭐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눈 가린 채로? 그쵸? 그래서 지도철학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아동 스포츠에 있어서. In their one mind 한 번만 해볼게요. In their one mind가 몇? 나침반을 사용하여 아이들 위해 뭔가 지도를 어디요? 알기 위해서 봤는데 아까 여기 여기요? 위 아래? 위? 아래? 아 여기? 그쵸?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소에즈2가 하기 위해서예요.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여기 그 누구야 얘네들? 스포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뱃사람과 똑같이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과정으로 얘네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나아가고 있는지, 수업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뱃사람처럼 나침반을 참조함으로써 끊임없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음속에 나침반? 그쵸. In mind에 담죠. In their own mind에 마음속에 나침반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침반이라는 건 실제 나침반이 아니라 지도 철학을 비유한 거죠. 네. 이해가요? 네. 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과서와 본문을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하려면 빈칸 써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머릿속으로 암기한 것들을 써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화가들은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그들의 예술 작품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는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여기에서 inner you way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식으로란 뜻인데 아무튼 보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부러 익스포즈와 병렬인 거 찾아보세요. 턴이죠, 턴. 그쵸? 네? 네, 턴. 뒤집는다. 그리고 노출시킨다. 분야들을 그 분야 속에서 그것들이 뭐 하더라? 그 작품이 개선될 수 있다 이거죠. 아, 죄송해요. 이게 뷰가 아니네요, 뷰. 아, 죄송해요. 뷰가 아니에요, 뷰가. 아, 턴이 아니라 뷰랑 병렬이네요. 아, 죄송해요. 뷰랑 병렬이에요. 자, 투부정사 병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 죄송해요. 이거 해석 정확하게 해야지. 자, 여러분 뒤집는다죠? 아, 실제로 뒤집어요. 작품을 보기 위해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드러내기 위해, 노출시키다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작품이 있으면 작품의 일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에어리얼즈를 부분들이에요.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작품은 뭐 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빈칸을 지금 순서대로 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쓰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선될 수 있는 영역들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쵸? 여러분이 틀리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거꾸로 했을 경우.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수도 취급하니까 allow 주셔야죠. 그들로 하여금 결함과 다른 쉽게, 놓칠 수 있는, overlook에다 붙였고, 간과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허락한다 이거죠. 그래서 뒤집기는 허용한다. 화가들이 볼 수 있도록, 결함과 다른, 뭐 하기 쉬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예? 그들이 couldn't see 볼 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볼 수 없었던. 단지 right side 무슨 방향으로? 올바른 그쵸 정방향으로 보고 나면 찾을 수 없었던 디테일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For so long 언제 동안? 오랫동안 정방향으로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건요, 쿠든트예요, 쿠든트. 쿠든트는요, 이 반대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doing so, 뭐 했죠? 했어요. 뒤집기가 사실이고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그것 같아요. 쿠든트는 반대 상상이라서 가정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정방향으로 오랫동안 보고 난뒤 그들은 볼수 없게 되는데, 그볼수 없었던 것이 뒤집기를 통해서 볼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인데, 이 쿠든트는 그래서 반대 상상, 가정법 과거라서 우두쿠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쿠든트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똑같은 원리가 고즈포어의 답이 적고서요. 적용된다. 너의 일상생활에서 예시로 뭣뭇을 포함하여 너의 문제, 그쵸? 빈칸 넣기. 예? 본문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거꾸로 외워봐라 이거죠. 구구단도 거꾸로 외워보면 여러분이 뭐 하는 부분, 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리고 생각이라든지 어떤 작품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구구단 거꾸로 외우면 내가 더 완벽해질 수 있어요. 자, 너는 그것들을 정방향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서, 그쵸? 여러분, 뭐 대꾸문이에요? 소 대꾸문. 그래서 구구단을 너무나 순서대로 외워서 너는 볼수 없다. 그것을 그 다른 방식으로는. any other의 답이 적고,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볼수 없다. 이거죠. 한 방향으로만 주구장창 봐서, 새로운 관점이 없다. 근데 네가 관점을 플리핑 뭐 함으로써 퍼스펙티브에 답이 적고 아까 관점 얘기 나왔죠? 이게 진짜 관점입니다. 뒤집음으로써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그쵸?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터닝함으로써 플리핑은 뒤집다죠. 자, 너는 노출시킨다. expose A to B. 너를 새로운 보는 방식으로 너 자신을 노출시킨다. 뭐를 보는 방식? 옛 물건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너를 노출시키게 된다 이거죠. 그럼 노출시키다 다른 말로 경험시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를 옛 물건일지언정 새롭게 보는 방식으로 너를 경험하게 한다 이거예요. 노출시킨다가. 아, 수동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네가 직접 너 스스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기용법으로 쓴 거예요. 누가 뒤집었어? 네가 뒤집었잖아. 그 결과 네가 영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뭐 굳이 수동태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가 직접 했기 때문에 뒤집기를. 만약에 네가 진짜 물리적으로 너의 관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물구나무를 쓴다든지, 그쵸? 혹은 뭐 함으로써 무언가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플리핑 업사이드 다운 뭐 함으로써 거꾸로 돌림으로써, 그쵸? 이 플리핑이 터닝과 똑같아요. 뒤집음으로써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너는 주목하게 될 거다. 뭐 주동? 명주동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네가 뭐할수 없었던, 그래서 디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디드가 의미하는 게 디드 맞춰봐요. 디드가 원래 뜻이 뭐죠? 여기 워 쓰면 안 돼요? 일반 동사 받으니까 노티스드 받습니다. 노티스드 앞에 노티스 있죠? 이거 있죠? 이거 받아요? 그래서 네가 주목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수 있게 한다 이거죠. 뭐의 결과로 altered가 뭐예요? 바뀌어진 변화된 관점, 그쵸? 관점의 결과로서 이해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 이렇게 네가 뒤집어서 보면은 네가 예전에 주목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볼수 있게 되더라 이 얘기죠. 그 방법이 by ing, 물구나무를 선다든지 혹은 실제로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뒤집던지. 이해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된 관점의 결과로서 예전에 볼수 없었던 before에 답이 적고 예전에 볼수 없었던 이런 뜻이죠. 볼수 없었던 명주동 수식 것들을 볼수 있게 된다 이거죠.